안녕하세요. 유튜브 노가다 채널을 운영하는 붕산 스토리텔러 노비입니다. 대한민국 수많은 영끌족들의 이야기, 그들이 전달하고 알려주고 제보해준 영끌족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 전국적으로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난 아파트 일부 신축, 대단지들에 한해서 반등하고 있다는 뉴스는 계속 쏟아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을 보면 상승하고 있다고 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는 그래도 꾸준히 많은 사람들의 다채로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이 굳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전반적으로 서울의 아파트가 상승하니 여기도 좀 상승하지 않을까? 라는 사람들의 희망적인 생각이 돌고 있죠. 그 여파로 수도권 대도시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는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은 여전히 찬바람이 쌩쌩합니다.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은 서울이나도 수도권도 예외 없이 여전히 춥습니다. 여전히 거래 절벽에 갇혀 있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전국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36,620건으로 2013년 1분기 35,300건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당년 4분기 43,089건 보다 15% 줄었고 전년 동기 77,355건 대비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거래량입니다. 상업 업무용 부동산은 오피스 상가 오피스텔을 포함하지만 오피스는 숫자가 많지 않아 집계되는 거래 대부분은 상가나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 시장과 상당히 비교되죠. 2023년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6만 2,783건으로 지난 분기에 12만 9,540건 대비 25% 늘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초 얼마나 아파트 거래가 멈췄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조금만 올라도 마치 회복된 듯한 느낌이 드네요. 반면 상업 업무용 부동산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거래량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였던 2017년 3분기에 11만 건을 돌파했고 당연 2분기까지만 해도 7만 건에서 10만 건대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3분기부터 급속히 줄고 있죠. 아파트 거래량 대비해서 상업용 부동산이 암울한 것 같은 이유가 이 때문이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눈에 띌 정도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집 앞을 나가면 아파트들은 그래도 꽉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매로 구매한 집주인들이 살기도 하고 전세나 월세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세입자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상가와 같은 경우에는 이 상가를 직접 구매한 투자자가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물죠. 대부분 세입자를 그것도 월세라는 시스템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상가, 전세, 들어보셨나요? 최근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아서 상가도 전세로 낸다 라는 이야기를 간혹 듣기는 했지만 상가는 기본적으로 월세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칭하죠. 매월 꾸준한 수입을 주는 상품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공실률은 크게 뛰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3년 올 1분기 전국 상가 공실률은 13%로 관련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3년 1분기 이후 역대 둘째로 높았습니다. 광화문 17%, 을지로 15%, 강남대로 11%, 신사역 12% 등 서울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도 상가 10곳 중 한 곳 이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변을 돌아다니면 더 많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죠. 주요 아파트 단지 상가들마저 임차인을 찾지 못한 채 비어있습니다. 주요 상업지구들만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단지의 모든 상가들도 지금 휘청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송파에 있는 헬리오시티 아파트가 대표적이죠. 2018년 입주에 9,500세대 약 2만 5천 명이 거주해서 도심 속 작은 도시라고 불릴만한 규모인데 상가 분위기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상가는 지하철 송파역과 인접한 대로변의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1층 약 20개 점포 중 6, 7곳에 임대 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2층, 3층, 4층 올라가도 썰렁하고 지하로 내려가면 더 썰렁합니다. 그나마 상층부는 좀 차있는 느낌이지만 지하층은 계속 들어왔다가 빠졌다가를 반복하죠. 특히 지하철역과 이어지는 통로 주변 20여 개 점포 중 절반 가까이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상가 임대료가 입주 때와 비교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내린 곳도 있는데 여전히 빈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아직도 엄청나게 높다고 생각해서 세입자들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죠. 5년 전 퇴직금으로 이 지역의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년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고통이 매우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가를 사겠다는 결정에 대해서 무척 후회가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상가를 비싼 가격에 분양을 받았다면 그 가격을 뽑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는 순간 세입자들은 해당 상가에 들어오려 하지 않습니다. 본인 인건비, 재료비, 각종 공과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임대료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매월 높은 임대료를 내게 된다면 그 임대료를 제품이나 상품 가격에 녹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즉, 비싼 가격의 상가를 임대를 하게 되면 비싼 가격에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하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고객이 줄어들겠죠? 장사가 안 될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즉, 비싼 가격의 상가에는 처음부터 들어가지 않는 것이 돈 버는 길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이렇기에 비싼 고분양 가격의 상가들은 현재 빈 상가가 수두룩합니다.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은 더 심각한 상황이죠.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 이상이 텅 빈 상황입니다. 비싼 가격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죠. 셀 수 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피운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임대를 받아서 들어온 가게 주인들이 임대비를 내기 위해서 돈을 벌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벌지 않는 이상 임대료 내기조차 벅차기 때문이죠. 비싼 상가일수록 임대료 역시 비쌀 테니까요. 본인 수익까지 내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들을 줄을 세울 덩으로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상가를 거의 찾지 않습니다. 굳이 상가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상업용 부동산은 실거주 수요가 많은 아파트와 달리 임대, 소득을 올릴 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경기 침체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경기 침체로 새롭게 상가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줄어서 현재는 거래량이 급감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으로 작년 상반기만 해도 3%에서 4% 수준이던 임대사업자 대출 금리가 7%에서 8%대로 치솟아 세입자에게서 받는 월세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죠. 여기에 경기 침체로 임대 수요가 줄면서 아파트 상가 수익률이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아파트와 달리 앞으로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당장 임대 수익이 중요한 부동산입니다. 금리가 임대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당분간 거래가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죠. 즉, 지금 상업용 부동산을 구매한 사람들은 높은 금리 이자도 내야 하고 세입자를 위해 임대료도 낮춰줘야 합니다. 즉, 상가를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가 분양가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죠. 상가 분양은 주변 시세를 고려해 예전 가격을 정하고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예상 가격 자체를 높게 잡습니다. 3000세대의 서울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는 상가 117실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는데 최초 예정가가 평당 최고 1억 1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입주가 완료된 약 3300세대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도 12평 1층 상가 최초 예정가가 14억 원에 이르죠. 평당 가격이 해당 단지 아파트의 2배가 넘습니다. 그저 아무런 마감재가 없는 시멘트 마감인데도요. 이 때문에 결국 상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상가의 계약률은 60%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죠. 와, 이걸 60% 가까이 샀다는 것 자체도 정말 말이 안 되는 숫자 같기는 합니다. 저렇게 비싸게 상가를 사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세입자를 구하지 않고 직접 장사하시려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도 일반 분양으로 나온 상가 25실 가운데 계약이 이뤄진 것은 겨우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상가는 건물 뼈대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상가를 많이 지어 분양할수록 수익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들이 좋아하는 이유죠. 상가를 계속 건설사들이 짓는 이유입니다. 수익성을 위해 가격을 높게 부르고 투자자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미분양이 되더라도 물량을 갖고 있으면서 경기 회복을 기다리는 곳이 많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조금 싸게 팔면 팔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경기 회복만 된다면 다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빈 상가가 지금 전국에 수두룩합니다. 대부분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원인이죠. 게다가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가 분양가는 고공행진입니다. 서울은 10억을 가뿐히 넘기고 있습니다. 평수는 겨우 10평 정도 수준의 말이죠. 유동인구 대비 상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 상가를 구매하고 투자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어가는데 다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은 건설사와 시행사가 문제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보고 구매하는 투자자들입니다. 무작정 상가 사서 세입자 받으면 월세를 받을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찾아가서 먹고 구매하기보다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문해서 먹고 구매를 합니다. 좋은 위치가 아니더라도 좋은 서비스와 제품이라면 성공할 수 있죠. 이제 위치에 구애받는 상품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으니까요. 차라리 저런 값이 엄청나게 비싼 신축 상가보다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구도심의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한 골목 상가들이 오히려 더 잘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사는 분양으로 떠넘기기만 해도 돈이 되니 수요보다 훨씬 공급을 많이 하고 있죠. 상가
특히 프라자 상가 짓는 건설사와 이것을 판매하는 분양사들이 문제입니다. 베르타운 쪽 상가는 일정 규모 이상 못 짓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가는 늘어갈 것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이미 상가는 어느 정도 가득 차서 더 이상 장사할 사람도 없는데 말입니다. 노비와 함께하는 영끌족들의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자주 방문해주세요.